앵무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제3의 반려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 학술 고문 신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앵무새 브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앵무새의 사육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앵무새를 저희가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어렸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0년대 중반, 중후반에 태어났는데 그때도 이미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문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앵무새를 키운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찾아봤더니 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일본인들을 통해서 이른바 잉꼬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내에 앵무새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잉꼬는 뭐 제가 일본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앵무, 한자로 앵무를 일본어를 읽으면 잉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랑앵무, 작은 버쩌리, 버찌라고 하죠. 그 이제 버치를 잉꼬라고 통칭하지만 그게 워낙 많이 길러지는 앵무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앵무라고 부른 건데 한국에 그게 마치 잉꼬인 것처럼 된 거지 실제 앵무는 1980년대 정도에 나왔던 다양한 관상조류 그 당시에 이제 관상조류라고 불렸었는데 온갖 핀치류부터 대조류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앵무도 물론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앵무류가 중심이 아니었고 핀치류, 문조나 뭐 카나리아나 십자매, 호금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축이었었는데 메이저 파트였었는데 그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네, 뭐 대본청 잉꼬, 뭐 유황 잉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씀? 요즘은 이제 대본청 앵무다, 유황 앵무다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앵무새가 들어온 것들은 일제 시대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사랑앵무, 모란앵무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80년대 중반 정도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과 학교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집합주택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단독주택의 앞마당마다 새들을 다 하나씩 키웠어요. 새장이 하나씩 있고 이런저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앵무새 사육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80년대 정도에는 꽤나 많은 집에서 소형 앵무들을 키웠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파트로 바뀌면서 다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 앵무새를 키우는 현황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국내 상황을 보자면 국내에 앵무새를 좋아하는 또는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한 뭐 적게는 한 20만 명 많게는 고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이 국내에서 앵무새 사육자는 조금 역사가 이렇게 뭐 얕다고 할까요? 또는 역사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앵무새와 같은 이른바 관상조류를 한참 부업 또는 전업 축산농가에서 그 이제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길렀던 시기가 있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정부에서도 시책으로 한참 밀었었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축의 일부 특수축산의 대상인 가축의 일부로 앵무류가 들어가 있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대형 또는 중대형 앵무류에 대한 번식은 그 당시에는 꿈꾸기가 좀 어려웠었고 실제로 좋은 성과도 잘 나오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한 90년대 후반 뭐 2000대 초반 정도부터 국내에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앵무새에 대한 이제 해외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다 밀수였죠. 정식 통관이 잘 안 될 시기였었는데 앵무새를 이제 밀수건 정식 통관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사육하고 번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시도들이 뭐 일시적인 단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데 그치고 대부분 다 이제 주저물로 안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시도, 지금 현재도 그런 시도들은 많이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가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서
앵무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존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앵무새를 접근하고 앵무새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앵무새 브리딩에 도전하는 세대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을 돕고 그런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사례를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에비컬처라는 용어를 쓰는데 에비컬처는 뭐냐 하면 에비는 뭐예요? 라틴어로 아비스. 네. 조류를 통칭합니다. 컬처는 무언 무엇을 기르다죠. 에그리컬처 같은 경우처럼. 그럼 이제 에비컬처 그러면 뭐예요? 양조 또는 사조라고 부릅니다. 에비컬처 리스트는 사조가 또는 양조가 조류를 길러내는 사람 또는 조류를 사육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에비컬처리스트라고는 전체 큰 범위 내에서 시타컬처리스트, 시타컬처 또는 시타컬처리스트라는 분류 하위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시타는 뭐냐면 시타신, 라틴어로는 푸시타신이라고 하고 피 발음을 하니까 영어에서는 피가 묵음이 돼서 시타신, 즉 앵무류가 앞에 붙어서 시타컬처럼 앵무를 기른다. 이를테면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기는 꽃을 많이 품종을 개량하고 전세계로 수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에 버금가게 앵무새도 많이 길러내고 조류도 많이 길러내고 동시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에비컬처리스트 또는 시타컬처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꽤나 특별한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직업, 특수 직업군이라고 보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미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이 뭐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계시고 그분들이 점점 더 탄력을 받아서 좋은 에비컬처리스트, 그다음에 시타컬처리스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 20대 초반 또는 뭐 그보다 더 좀 더 젊으시거나 뭐 30대 정도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이 에비컬처의 암흑기를 지나서 해외에서 들어온 수많은 최신 정보, 저희가 낸 책만도 거의 10여 권 가까이 되는데 제가 쓴 책까지 포함해서 이 앵무새와 관련한 최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에비컬처 그리고 시타컬처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고도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개 중심이었고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네 개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까지 커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제3의 반려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앵무새입니다. 앵무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수명이 길고 네, 이국적이고 결정적으로 말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로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80세, 90세, 뭐 저도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나서 30년씩 혼자 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화가 되고 동시에 자신만큼 또는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앵무새입니다. 언제까지 앵무새를 밀수 그리고 수입에만 의존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에비컬처리스트 또는 시타컬처리스트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비록 짧지만 여러분과 같이 뛰어난 우수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에비컬처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까지 저희 브리더스 퀄리티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